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접견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토마스 바후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그 일행을 접견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와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이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휘 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며 체육상인 김일국 동지를 비롯한 간부들이 여기에 함께 참가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토마스 바후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반갑게 상봉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토마스 바후 위원장이 우리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고 따뜻하고 진솔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하시었습니다. 석상에서 토마스 바후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분망한 국내외 정치 일정 속에서도 자기들을 친절히 초청하여 주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만나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자기들의 이번 평양 방문 목적은 제23차 겨울철 올림픽 경기 대회가 평화의 올림픽 경기 대회로, 성공적인 올림픽 경기 대회로 진행되도록 커다란 공헌을 하신 존경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지께 가장 중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23차 겨울철 올림픽 경기 대회에서 올림픽의 리늄에 맞게 북남 선수단이 공동 입장하고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단일팀을 구성하고 출전함으로써 북과 남의 평화와 화해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었으며 최대 감동을 불러일으킨 올림픽으로 되었다고 자기의 심정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020년 도쿄올림픽 경기대회와 2022년 베이징 겨울철올림픽 경기대회 참가 준비를 장기적으로 협조하며 올림픽연단을 비롯한 국제체육무대를 적극 활용하여 조선의 체육발전에 힘껏 기여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이에 사의를 표하시고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우리 선수들의 제23차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 참가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규정과 관리를 초월하여 특례적인 조치들을 취하면서 적극 협력하여 준 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이번 올림픽 경기대회는 올림픽으로서도 성공하였을 뿐 아니라 북과 남의 새로운 화합의상을 마련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올림픽이었다고 하시면서 얼어붙었던 북남 관계가 올림픽을 계기로 극적인 해빙기를 맞이할 수 있은 것은 전적으로 그 기회를 제공하여 주고 길을 열어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공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지금까지 그 어떤 정치적 환경과 조건에도 구애되지 않고 우리에 대한 협조를 성의껏 해준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우리 올림픽위원회와 국제올림픽위원회 사이에 존재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협력관계가 계속 좋게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에게 우리나라의 체육정책과 그 전망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겨울철 체육종목을 비롯한 여러 체육종목들을 세계적 추세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고 추켜세우는 데서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훌륭한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토마스 바우 위원장이 우리나라의 보수로 자주 오길 바란다고 따뜻히 초청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께서는 이날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일행과 함께 국가 여자축구종합팀과 평양체육단 여자축구팀 사이의 축구 경기를 보시었습니다.